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은 감정 표현은 진화의 산물이며 적어도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감정 표현이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몹시 바라던 음식을 받을 경우 머리를 들면서 목을 끌어당기고 귀를 세우고 흔히 흐느거립니다. 고양이는 겁을 먹으면 몸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고 등을 활처럼 구부립니다. 격노한 황소는 콧구멍을 팽창한 채 머리를 수그리고 큰 소리로 우는 방식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오렌지를 받았다가 빼앗긴 침뱀지는 입술을 셀쭉거리면서 부르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각자의 감정과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소리를 내서 끊임없이 서로를 부르고 유혹하며 자극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말은 힝힝 울고 새끼 양과 떨어진 암양은 끊임없이 매의 소리를 내며 부릅니다. 동물들이 감정과 표현을 통해 교류한다는 사실은 실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디기나 코츠는 동물의 감정 생활을 처음으로 인식한 현대 과학자입니다. 코츠는 어린 침팬지 유니를 그녀의 아들 루디와 동등하게 대하며 키우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우는 신용을 할 때면 유니가 달려와 손으로 가린 눈을 떼어내려 하고 작은 소리로 낑낑대는 등의 걱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아들 루디가 보인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상대에게 공감하고 걱정하는 고차원적인 감정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니가 사람 손에 길러져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배워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공감하고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보노보는 모든 대형 위인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을 한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동물원에서 사는 보노보 쿠니는 어느 날 자신의 우리 유리벽에 부딪혀 기절한 새를 발견했습니다. 쿠니는 그 새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새의 날개를 펼쳐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다른 보노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만 기절한 새에게는 딱 맞는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도와주는 행동을 프란스 드발은 맞춤돕기라고 부르는데 맞춤돕기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만 배려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 새들이 V자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철새들이 편대비행을 하는 이유는 제일 앞서가는 무리의 리더가 힘차게 날갯짓을 해주면 상승기류가 생겨 뒤따라오는 새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비행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리더의 체력이 떨어지면 다음 새가 리더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비행하면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철새처럼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많은 과학자들은 동물이 그저 기계적인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감정 표현과 소통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이 이를 반박하며 통념을 깼고 현재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감정 표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